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자, 오늘은 해바라기섬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바라기는 뭐 하는 곳이냐?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뭐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대한 미세풀 교환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도 당연히 오시면 퀘스트가 있습니다. 퀘스트를 간단히 해주시고 나면은 이제 위대한 미술품 교환이라고 나와요. 이게 여기 왜 있냐면요, 여기 클릭을 딱 해보시면, 자, 위대한 미술품 포인트 보상이라고 해서 위대한 미술품은 모아야 됩니다. 여기에 해바라기 섬에 섬마음을 먹으려면, 자, 위대한 미술품 보안 포스트 포인트 보상에 해바라기의 섬마음이 있죠. 자, 요게 몇 개냐면 10개입니다. 10개. 10개. 미술품을 10개를 모으면은 섬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우선은 뭐 섬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10개를 모아야 되거든요. 10개는 저는 어떻게 모았냐? 자, 보시면 퀘스트로 3개. 그리고 항해로 1개. 그리고 모험에서로 4개. 그니까 제가 지금 보시면은 에포나로 또한 개, 그리고 평판으로 한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에포나 1회로 에포나 1회에서 미술품 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 먹었고, 평판으로 또 해가지고 하나 더 먹었고요. 그리고 모험에서 4개 먹었고요. 이렇게 항해에서 한개 먹었는데 난 모르겠어요. 항해에서 먹은 건지는 어쨌든 어떻게든 먹었었는데 10개는 모았거든요. 지금 현재 10개를 모아서 제가 저 해바라기 섬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거는 쉽게 우선은 제일 먼저 미술품을 제일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모험에서입니다. 네, 모험에서를 보시면 유디아에서 60% 하시면 미술품 하나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루테란에서 70%, 루테란 서부에서 70%, 루테란 동부에서 60%, 그리고 토토이크에서 80%. 근데 여기서 유디아 60%, 루테란 동부 서부 요거는 쉬워요. 그나마 올리기가 뭐 지금 나오는 공략이나 이런 거 보시면 금방 하거든요. 근데 토토이크 80%는 좀 빡세긴 해요. 토토이크 80%는 좀 빡세긴 하거든요. 70%까지는 지금 나온 거까지만 하면 70% 돼요. 근데 80%까지 하려면 이제 수집품 좀 많이 모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스 잡는 거 무조건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수집품이 중요해요. 수집품이 돼야지 80%가 되거든요. 좀 노가다도 좀 해야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예, 받을 수 있고요. NH에서 90%의 미술품인데, 아우 저도 이거 지금 81%거든요. 겁내 많이 해놨어요. 수집품도 꽤 많이 모아놨고 막 했는데도 아 빡시더라고요. 지금 요거 혼재의 초호라고, 얘가 이제 필드 그 캘린더 필드 보스거든요. 이걸 잡아오면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이제 빡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예, 잡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도 90% 하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모험에서. 그리고 아르데타인 80%. 아르데타인 80%는, 보스 잡고요. 여기는 수집품 좀, 80% 정도는 수집품 어느 정도 좀 노가다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80% 되니까 보스 두개 잡고. 예, 요거까지 드셔주시면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겠죠? 요기만 해도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NH는 빡세기 값좀 빼고, 다섯. 예, 배론 북부 90%인데, 이것도 90% 정도는 좀 빡세긴 해요. 90% 외에는 빡시다고 보시면 되고. 수사이어도 70%죠. 수사이어는 70%는 할만하니까 하시면, 모험에서 조금만 해도 6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모험에서만 열심히 하셔도. 이렇게 해서 6개 모으시고, 뭐, 지금 1캐에서 한 2개 먹고, 대충, 미술품 좀 드시면 금방 10개는 모으실 거예요. 하셔가지고, 예, 여기서
우선 10개로 선망 교체하시고 더 모으셔서 쭉쭉쭉 모으셔가지고 이거 보상 다 받으시면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야 선마음은 이렇게 먹어주시면 됩니다. 10개 모으셔서. 그리고 여기 목코코 씨앗은 여기 중간에 한개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나무 여기 보이시죠? 위에 한 개니까 요거는 그냥 가셔서 드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바라기 섬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